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국내 최초 영양제 레시피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과연 돈 주고 사 먹을 만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양제 리딩방.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밀크시슬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인기가 많은 밀크시슬 제품 5가지 분석해 볼 건데요. 지난번 첫 번째 시간 프로폴리스 제품들 분석할 때는 제가 리뷰가 많은 순으로 제품을 분석했죠. 그런데 그게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후기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5만 개, 10만 개, 20만 개 후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뷰 순으로 리뷰가 많은 순으로 제품을 분석하는 건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부터는 인기가 많은 제품들 중에 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제품들 많죠. G&M 제품, 나우푸드, GNC 두 가지는 해외 직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등장한 뉴트리코어,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고려은단,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품질 좋은 밀크시슬 고르는 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름에 짠 밀크시슬은 피하자. 요거 연질 캡슐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연질 캡슐 밀크시슬 제품들은 캡슐의 절반 이상이 기름이기 때문에 굳이 고를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다음 두 번째, 뻥 함량에 주의하자. 요건 해외 제품들 케이스죠. 실리마린 함량이 80%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50%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밀크시슬 원료는 스페인산이랑 독일산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밀크시슬을 처음 상용화한 국가이고, 또 스페인에 독일 회사들의 생산 기지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밀크시슬 품질도 좋아요. 밀크시슬에 되게 진심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일반 의약품 밀크시슬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좀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제품은 GNN 자연의 품격의 건강한 간 밀크시슬 제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조정석 씨가 광고하는 제품 되겠습니다. 한병 7,900원. 이거 배송비 포함이에요. 너무 싸죠? 5개월분은 22,000원이 안 됩니다. 한 달분에 4,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밀크시슬 실리마린 한 정당 130ml를 제공한다. 어떤 분들은 가격이 저렴하면 좀 제품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판매 업체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꼭 나쁜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튼 이 제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밀크시슬의 원산지는 미국이 되겠고요. 제품 형태는 정제가 되겠습니다. 좋죠, 정제 형태. 연질 캡슐만 아니면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자, 강조 포인트 다섯 가지 비타민이 들어 있고 일곱 가지 부활료가 있고 초소형 정제로 하루 하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강조 포인트인지 한번 볼게요. 그럼 레시피 살펴보겠습니다. 한 알의 중량 500ml. 초소형 정제 맞죠?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요. 500ml 정제 안에 밀크시슬을 260ml 넣고 그 안에 실리마린이 130ml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초소형 정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번 볼까요? 비타민 B6, B1, B2, 그리고 나이아신, 판토텐산 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다고 강조하는데 사실 함량이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강조 포인트가 될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강조 7가지 정말 강조할 만한 점 보겠습니다. 홍삼, 운지버섯, 헛개나무, 울금, 표고버섯, 민들레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고 넣은 성분들인데 자 제가 레시피를 볼때이 순서가 뭐라 그랬죠? 함량 순서를 그랬죠? 보통 이산화규소 같은 것들을 전체 레시피에 2%밖에 안 넣기 때문에 이 뒤로 써 있는 것들은 2%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홍삼, 운지버섯, 헛개나무, 울금, 표고버섯, 민들레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작은 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의미 없겠죠? 이런 것을 바로
컨셉 원료라고 말씀드리죠. 기능성이나 효과보다는 마케팅 포인트,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넣는 원료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렴한 제품이니까요. 괜찮다고 봐요. 다음은 나우푸드의 더블 스트렝스 밀크시슬 해외 직구 제품이죠. 한 병에 200캡슐 들어있고요. 2만 500원, 해외 직구 무료 배송,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산지 미국, 그리고 밀크시슬 원료 원산지는 불명, 아마 중국산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품 형태는 경질 캡슐 매우 좋죠. 실리마린 함량은 한정당 240, 자,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300mg, 실리마린 240, 뭐죠? 80% 원료. 이거 제가 뻥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검사하면은 50%밖에 안 나온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계로 검사를 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80%는 50%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조 포인트 뭐 있죠? 뭐 실리마린 80%라는데 이거 뻥인 거고, 민들레 100ml, 그리고 아티초코 50ml가 들어있다는데, 사실 이것도 좀뭐 크게 의미 있는 함량은 아니라서요. 컨셉 원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시피 한번 볼게요. 자, 나우푸드 제품 레시피 보시면 뭐 밀크시슬, 민들레, 아티초코, 그리고 결정세도로스, 이산화유소, 스테인에산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있고, 뭐 캡슐은 HPMC 식물성 캡슐입니다. 크게 뭐 이렇게 뭐 문제될 만한 건 없어요. 뭐 이런 부형제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굳이 고를 필요 없겠습니다. 앞에 그 GN 제품도 이런 성분들은 다 들어있죠. 하지만 이런 합성 부형제가 사실 뭐 먹어도 되는 거라서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품을 뭐 여러 가지 뭐 다섯 가지 이상 영양제를 드시지 않는 이상 드셔도 된다. 그리고 이게 또꼭 넣어야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넣지 않으면 제품화가 아예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NC 밀크시슬 1300. 이거 역시 해외 직구 제품이죠. 무료 배송이고 뭐한병 120정에 뭐 60정 세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120정 기준에 31,000원 저렴합니다. 원산지 미국이고 역시 해외 직구 제품들의 특징이죠. 원산지는 불명하다는 거. 제품 형태 정제. 이게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무식하게 많이 들어있는 제품. 이거 굉장히 그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먹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쪼개 먹잖아요. 이러면 또 이게 까칠까칠한 면이 또 목에 걸려요. 그래서 좀 먹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리마린 함량은 한정당 650mg. 굉장히 고함량이죠. 실리마린은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이 130mg이고, 해외 제품들이 좀 높아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너무 고함량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괜찮아요. 드셔야 됩니다. 강조 포인트 역시 고함량이 되겠고, 좋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 실리마린 함량을 충분히 굉장히 많이 제공하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문제는, 요런 제품. GNC, GNC, 밀크시슬. 무슨 차이냐? 요건 이제 미국 직후, 해외 직후 제품이고, 요건 이제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죠. 네. 자, 이거 같은 제품 아니에요. 이렇게 상표랑 제품명만 보시고 같은 제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제품 한정에 1300mg의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중에 실마린 함량이 650이고 이 제품은 130. 절대로 같은 제품이 아니다. 주의하셔야 된다. 요즘에 이렇게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들 많죠. 나우푸드도 있고요. 이렇게 GNC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함량이 달라요.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뉴트리코의 유기농 밀크시슬 제품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제품, GNM, 그리고 나우푸드, 그리고 GNC. 이세 가지 제품들은 좀 많이 저렴한 제품들이죠. 물론 뭐 제가 싫어하는 연질 캡슐 타입이 아닌 뭐
정제 캡슐 정제 제품이기 때문에 어서 뭐 드셔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또 이게 또 좋은 제품들, 고급 제품들 찾는 수요가 있잖아요. 특히 뭐 부영제 안쓴 제품들 이런 것들 찾는 분들이 계시고 또 유기농 찾는 분들 계시고, 예. 좀 비싸긴 하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트리코 유기농 믹스들은 이제 한 병당 37,000원. 앞서 봤던 제품들을 위해서 넘사벽이죠. 이게 엄청 비쌉니다. 원산지 한국, 원래 원산지는 미국, 제품 명태는 역시 정제. 좋아요. 예. 실리마린 함량은 한 정당 130mg. 요건 이제 뭐 국내 제품들은 공통 상황이라서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밀크시슬과 비타민 D,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쓰였죠. 그리고 강조 포인트, 항상 이 뉴트리코어 제품들은 강조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트리코어 유기농 밀크시슬 제품의 강조 포인트, 일단 뭐 유기농이라는 거. 사실 뭐 밀크시슬을 뭐 유기농으로 굳이 먹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뭐 순도 55% 이상 실리마린, WCS. 제가 뉴트리코어 제품 고르실 때이 WCS랑 NCS는 좀 무시하셔도 된다 말씀드리죠. 요거는 뭐 공식 인증 같은 건 아니고 뉴트리코어에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제품을 고를 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제품 뭐 사중 기능성 광고하는데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밀크시슬의 기능성이고 세 가지는 비타민 D의 기능성이에요. 뭐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능성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NCS 부영제 않는 거뭐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찾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합성 부영제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아예 너무 뭐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런 부영제들 굉장히 안전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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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이런 부영제 들어있는 제품 드시고 위장장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뭐100% 뭐 아니 뭐만 프로 안전하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넘어갈게요. 나토배양 추출물, 요거 뭐 함량이 뭐 의미가 없어서, 뭐 크게 의미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뉴트리코어 제품들 항상 이런 거 많이 넣죠. 뭐 과일, 채소 뭐 엄청 여러 가지 넣었다고 광고하는데 요것도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레시피 볼게요. 자, 뉴트리코어 유기농 밀크시슬의 레시피, 미국산 쓰였고요. 비타민 D도 유기농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유기농 제품이니까 유기농 원료들로 제품을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로 정제를 뭉친 겁니다. 예, 정제를 뭉친 거고, 좀 다소 한 알, 한 알의 중량이 1000mg, 1000mg으로 좀 크긴 하지만 한 알에 이제 이런 거다 넣었다. 그리고 그한 알에 실리마린이 130이 들어있고, 비타민 D는 뭐, 120 IU 좀 조금 들어있어서 요건 좀 의미가 없지만, 여튼 한 알에 이런 부영제들을 넣지 않고, 유기농 레시피로 실리마린을 제공하는 밀크시슬 제품이다. 요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결국 뭐, 근데 가격은, 소비자의 선택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살펴볼 마지막 제품, 고려은단의 퓨어 밀크시슬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 병, 병 아니고 한 박스죠. 박스 두 달분 60알 들었습니다. 하루 한 알이고요. 12,900원. 그럼 한 달분당 6,500원? 뭐,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뭐, GNC, 뭐, GNM, 이런 제품들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비싼 편 아니죠. 괜찮습니다. 원산지는 한국. 밀크시슬 원래 원산지는 인도. 이게 제가 이제 스페인산 그리고 독일산 밀크시슬 원료들이 좋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이 스페인산이나 독일산이 또 없네. 예. 자, 여튼 뭐이두개 나라의 원료가 더 좋고 나머지 미국산이랑 뭐 인도산 뭐는 뭐 그냥 거의 거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자, 나왔습니다. 연질 캡슐. 뭐라고요? 기름에 짠 제품. 연질 캡슐의 절반은 기름이고, 그 다음에 밀크시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런데, 자, 이 제품이요. 제가 한동안 추천했던 제품입니다. 왜냐면, 연질 캡슐이긴 하지만, 잘 만들었다. 뭐가 잘 만들었냐면요. 자, 보세요. 비타민 추가 없는 단일 성분. 우리나라 밀크시슬 제품들, 아까도 보시면, 뭐, GNM 제품은 뭐 비타민도 여러 개 들었었죠. 좀 필요 없고요. 뭐 뉴트리코 제품도 뭐 D 들어있는데 좀 필요 없고요. 다들 이렇게 만듭니다. 밀크시슬 제품 할때뭐 비타민 B1, B2, B6 이런 거 넣고 제품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는 비타민 추가 없는 단일 성분이다. 단일 밀크시슬만 넣었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한 알에 500mg인데 굉장히 작죠. 이 안에 밀크시슬 추출물이 260ml가 되고, 그 안에 실리마린이 130 들은 건데, 자, 500에 260이면 절반 이하죠?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예. 아, 우리 연질 캡슐 제품이지만, 기름 최소한으로 사용했어. 제품 이렇게 만들어야죠. 제가 그래서 고려은단 좋아하는 이유가, 제품을 잘 만듭니다. 예. 그럼 레시피 볼게요. 자, 고려원단 퓨어 밀크시슬의 레시피 말씀드렸죠. 하나의 중량 500mg, 그리고 밀크시슬 추출물 인도산 쓰였고, 압착 올리브유. 이것도 잘했어요. 보통 뭐 쓰죠? 대두유 쓰죠? 사실 올리브유 쓰나 대두유 쓰나 가격 별 차이 없는데, 이게 바로 정성. 전 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밀랍은 뭐냐? 이런 건 뭐냐면, 연질 캡슐 안에 밀크시슬 넣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밀랍 같은 걸 넣지 않으면, 층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기름층, 밀크시슬 분리가 돼가지고, 보기 싫잖아요? 이 밀랍이 좀 이렇게, 잘 섞어주는, 원료랑, 이 기름이랑, 올리브유랑 잘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연질 캡슐 제품에는 이 밀랍이 꼭 들어가요. 캡슐 성분은 뭐 식물성 캡슐, 전형적인 식물성 캡슐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그 기름에 짠 밀크시슬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요건 또 추천을 했죠? 이유 뭐였죠? 그나마 잘 만들었다. 연질 캡슐 제품이지만 잘 만들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보통 기름에 짠 밀크시슬 제품들은 어떠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질 캡슐 모양이 길다. 이런 제품들이 진짜 기름에 제대로 짠 밀크시슬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1000mg 안에, 이게 한 알에 1000ml인데, 이 중에 밀크시슬이 260 들었단 말이에요. 실리마린 130이죠. 이 밀크시슬 260 넣기 위해, 아, 물론 이제 뭐, 비타민들이 들어있지만, 넣기 위해서 기름을 500ml 이상 넣었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뭐 흡수율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연질 캡슐이라는 게 이게 만드는데 가공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 단가 상승 요인으로밖에 작용 안 하고요. 보관도 잘 돼야 돼요. 이렇게 PTP 포장 보면은 대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PVC 플러스 알루미늄인데 이런 거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PVDC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3패로부터 완벽하게 제품을 지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밀크시슬 제품. 네이버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다섯 가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사실 뭐 제가 추구하는 최상의 제품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섯 가지 모두 드셔도 된다. 원하시는 것으로 골라 드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광기남닷컴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남이었습니다. 빠이.